원장입니다. 바로 복직근으로 하겠습니다. 복직근 폭행근 어차피 저한테 안 보이는 건데 복직근 하겠습니다. 복직근은 우리가 복압이랑 연관이 있어서 당연히 허리 요통 관련 있고 호흡이랑 연관도 많습니다. 그리고 복직근이 위쪽으로는 가슴에 팩에 붙고 여기에 밑에서는 이제 치골 결합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골반이랑도 연관이 있고 뭐 어깨통증에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복직근 하면 텐션이 좋고 이렇게 식스팩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근막이완 하는 데서는 식스팩이 너무 잘 보이는 것도 텐션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푸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요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복직근 할 건데 복직근 파트가 두 개입니다. 두 개로 나눠서 할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건 총 네 파트 정도 되는데 복직근 식스팩을 책에는 스쿱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스쿱 하면 아이스크림에서 이렇게 떠먹는 거 스쿱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식스팩을 넣어서 손을 이렇게 뜨듯이 마사지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크게 보면 나올 텐데 요거가 식스팩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골결합 위에 식스팩이 마지막 팩에 치골결합 붙는 부위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서 걸고 이완되게 기다리는 게 있어요. 요거 두 개를 하는 걸 한 파트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롤핑에는 특이한 거는 복직근을 나누는 그 리가멘트 인대 같은 거 훑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걸 이렇게 넣어갖고 위로 훑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팩에 붙는 요거 부드럽게 풀어주는 걸 하나 이렇게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지금 편에서 먼저 스쿱하는 거를 하고 다음 편에서는 옆이랑 위를 훑는 걸 할 겁니다. 손으로 쓰는 게 두 개로 나눕니다. 보통 식스팩을 우리가 어떻게 찾냐 물어보는데 식스팩은 요 입 끝나는 여기 부위에서 치골까지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잘 몰라도 이걸 한 세 파트나 네 파트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손가락 세 개 정도 두께가 세네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하나, 둘, 셋, 네 파트 정도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임의로 나누시고 만져보시면 팩이 없는 분들도 식스팩이 뭉쳐있는 부위랑 그 옆에 리가멘트 있는 게 조금 구분이 가요. 텐션이 있고 텐션이 없이 끝만 있는 부위가 느껴지거든요. 그걸 못 느끼면 텐션이 많은 부위를 머릿속에 이제 가상으로 식스팩이 있다고 생각하고 텐션이 많은 부위의 중간에 이렇게 손으로 끝으로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판다고. 스쿱이 이런 거니까. 네. 행복해하죠, 벌써. 또 두 번째 주의할 거는 책에는 그냥 치골결합 위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하기 힘들죠. 동성인 경우에는 이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두 손으로 정중하게 이제 한쪽 치골결합, 한쪽 치골결합 하는 것도 괜찮고 여성이 남성분, 남성 여성분 할 때 이제 회원분의 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손을 모아갖고 치골결합 찾아서 바로 위에서 손은 그냥 모으는 힘만 주라고 하세요. 손목에 힘은 쓰지 말고 모으는 힘만. 그래서 손이 도구가 돼서 이걸 갖고 누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거는 걸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식스팩 할 거니까 수건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치골결합 할 때는 수건 뺄 거예요. 팩이 하나, 둘, 세 개 하고 네 개째는 조금 힘든데 가까이 가서 파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치골결합 거는 거는 더 밑이라서 손을 빌려서 할 거고요. 여기서 바로 위에서 손가락 세 개 정도 했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걸 봐갖고 텐션이 여기쯤 있죠. 여기쯤 있으면 반대쪽도 비슷하게 있겠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식스팩을 상상했을 때 맨 위에 있는 식스팩 중에 제일 텐션이 많은 부위 찾으면 됩니다. 거기서 스쿱을 네, 스쿱 할 때 손 모양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세 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이나요? 보통 이렇게 해서 하면 엄청 아픕니다. 손가락도 아프고 이렇게 맞춘 게 생각보다 힘든데 이걸 맞춘 다음에 이걸 겹쳐서 여기서 천천히 들어가고 삽으로 파듯이 이렇게 한번 스쿱을 합니다. 요걸 한 5, 6회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둘 지금 만세한 상태고요. 이왕이면 저 같은 경우 호흡이랑 맞춰서 하면 내쉴 때 들어가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시고 내쉴 때 들어가서 스쿱을 합니다. 마시고요. 내쉴 때 잘 보이시나요? 내쉴 때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렇게 눌렀잖아요. 이걸 손가락 끝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손가락 끝이 지그시 스며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잘 보시면 제가 손가락 지금 요 세 개로만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그냥 이거 못하는 게 이걸 그냥 찔러요. 이렇게 찔러. 그리고 막 참으라고 그래. 이러면 다 아파요. 이게 세 개가 그래서 슬며시 지그시 여기 스며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스며든다고.
누를 때 요 끝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손가락 전체로 지그시 눌러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엄청 아픕니다. 이완도 안 되고. 물론 요 회원분이 진상이다. 막 누르세요 그냥. 호흡에 맞춰 지그시 들어갑니다. 릴렉스해서 스쿱할 때 어차피 조금 텐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스쿱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건 상태에서 상체가 조금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요 밑에 팩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들어가고 다시 둘 쭉 따라 들어 셋 한 번만 더 넷 아유 좋아요. 꿈틀꿈틀. 다음 팩을 찾았습니다. 여기네요. 세 번째 팩. 쭉 내쉬면서 쭉 들어가서 끝에서 훑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그만. 여기도 네 번째 팩은 그냥 요 바지 라인 바로 위까지 내려왔습니다. 팩이 하나 둘 세 개 했으면 네 개 이렇게 치골결까지 있는데 여기를 할 수는 힘드니까. 자, 우리 욕심부려서 여기서 이렇게 넣지 마세요. 그냥 요걸로 만족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끔 털이 풍성한 분은 요 좀만 내려도 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민망하니까 여기까지만. 한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치골결합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에서 뼈가 있으면 요 뼈를 손대는 건 힘들어요. 사실 병원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다면 우리가 그냥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정서상 문제입니다.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쭉 해온 보로는 여기서 겹쳐서 슬쩍 내쉬는 숨에 들어가갖고 밑으로 살짝 걸어주세요. 치골결합 쪽으로 이렇게 걸고 기다립니다. 이완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내쉴 때 걸어서 밑으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뼈를 손이 치골결합 밑으로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본인 손이 힘들면 회원분 손을 이용해서 치골결합 먼저 만져봅니다. 뼈가 있는 거 알고 거기서 요거만큼 올라와서 자,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들어가세요. 손목에 힘을 빼고 손가락만 눌러서 밑으로 걸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다려요 그냥. 이러면 사실 손도 덜 아프고 회원분도 자기 손이기 때문에 수치심도 덜 느끼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흡하세요. 그리고 복직할 땐 다 호흡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크게 간을 굴리고 있게 그리고 약간 내쉬는 숨에 좀 더 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뛸 때 확 뛰지 말고 마실 때 살짝 올라오다가 멈추고 다시 그 다음 마실 때 돌아오다가 멈추고 한 번 더 마실 때 완전 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대쪽 할 때는 또 반대쪽 손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끝났고요. 저는 이제 하던 거니까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이완이 좀 잘 들어와서 걸리는 느낌이 많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팩 관련해서 하고 누르는 거 이렇게 스쿱하는 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직근에서 식스팩, 말의 식스팩이 팩이 4개 4개죠. 그거랑 이제 치골결합에 있는 팩이 붙는 부위에 스쿱하는 거는 이제 다 했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옆에 라인을 훑는 거랑 가슴 연관된 거 하는 거랑 예, 할 겁니다. 네, 궁금한 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꼭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잘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